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옆집 엄마 고민 타파. 자, 오늘도요. 예, 우리 예, 아, 놀작 마이아트 예, 문산점에서 예, 아, 아주 재미있는 그렇죠? 예, 미스라곤 운영하시는 못 외우세요. 못 외워요. 예. 우리 지난번에 샤론코치 이미 큐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어머, 놀작 마이아트 문산 달님이랑 놀자 어려우세요?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맞아요. 이 놀작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놀작하면 조금 그런데 약간 주점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요. 네. 이렇게 애칭으로 저는 네. 달님이랑 놀작이라고 해요. 달님이랑 놀작. 놀이와 창작. 이 작다면 그런가 보다 내가. 그렇죠. 여하튼 아유 뭐. 본인 소개 또 제대로 안 한다고 또 이렇게 혼나긴도 제가 처음이네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상품화 MC 문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선 육룡을 통해 파주에서 온 문지영입니다. 경의선 육룡은 뭐예요? 판문점? 저기 평양 응원단도 오고 그럴 때 뉴스를 보는데 계속 우리 집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경의선 육룡을 통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는데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머, 경의선 뭐 내가 맨날 타고 다니는 건데 뭐 이렇게 너무 북한스럽게. 여하튼 지금 꼭 통일이 돼서 예, 문산에 파주 쪽에 예, 땅값이 올라길 봄날이 기다리는 땅은 우리 없어요. 문지영 씨입니다. 땅은 없습니다. 저 자, 우리 그 지금 우리 옆집 엄마 고민 타파 하잖아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 리얼 옆집 엄마냐면 이 얘기 아니냐고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제 얘기일 리가 있나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실제 사례도 있지만 또 저희가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듣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말한 게 우리 문지영 씨 친구라고 얘기하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한데요. 코치님 그 말이 더 이상해요. 그 말씀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고민들이 많아요. 맞아. 사실 이게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라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우리 어떤 얘기 할 거냐면 그 지영 씨 몇 평 살아요? 네, 괜찮아요. 33평이요. 예. 국민주택 규모죠. 네. 하지만 복층입니다. 네. 아, 복층이죠. 네. 아, 저희는 탑층에 서비스로 나온 복층이어서요. 저희가 그 복층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간식. 그러면 사실은 지영 씨 나이라든가 아이들 연령이 무슨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사는 거예요. 넓은 평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제가 30대 때는 뭐 한 20평대에 살았었으니까 예. 뭐 30평대가 넓다 뭐 이런 시절인데 여하튼 30평에 사나 20평에 사나 50평에 사나 집은 항상 좁다. 똑같아요. 그게 저는 그거를 그거라 그래요. 네. 냉장고 효과라 그래요. 네, 냉장고를 요만한 걸 쓰나 이만한 걸 쓰나 양문형을 쓰나 항상 꽉 차 있고 냉동에 찾을 게 없죠. 그렇죠. 먹을 게 없죠. 또 열면 항상 먹을 게 없죠. 돌멩이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이 요만하나 요만하나 항상 집은 좁다고 느끼고 맞아요. 정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머리는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봄맞이 이제 대청소해야 되잖아요. 야심차게 문 딱 열고 해보자 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말 난감한 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좁아서 터질 것 같은 우리 집. 맞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이런 고민 가지신 엄마들도 많죠. 저 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뭐죠? 이사 가면 돼요. 이사만이 답이에요. 집 정리에 이사만 한 게 없어. 근데 이사가도 한 6개월 지나니까 똑같아지던데요? 그쵸. 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쓰레기가 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답은 뭘까요? 샤론코치가 제시하는 정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건 뭘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민 타파 못했네. 아, 뭘까요? 제가 이래서 정리를 못해요. 네, 답은요.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제자리 찾아주기. 네. 그리고 맞아. 그 제자리가요 반드시 섹션을 나누셔야 돼요. 맞아. 비슷한 영역들 같이. 네. 그래서 부엌이 터져도 부엌 용품은 부엌에만 놓으셔야 돼요. 창고가 터져도 창고에 들어갈 건 창고에만 두세요. 만일에 이 칸이 겨울옷이에요. 이 칸이 여름옷이에요. 근데 겨울옷은 많고 여름옷은 작아요. 그래도 겨울옷은 겨울칸에 넣어야 돼요. 여름옷은 여름칸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리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작가 뭐 이렇게 섭외했을 때 이제 정리 노하우, 정리 전문가 요즘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정리 컨설턴트 해가지고
와, 근데 되게 비싸요. 비싸요? 네. 어. 방 하나에 30만 원만 맞아요. 예. 네. 집 하나 뭐 30평 네. 기준 거의 돈 빼고.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일단 오면요, 물건을 다 꺼내요. 그리고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걸 구분해요. 그리고 버릴 것을 자기 위치를 잡아줘요.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넣은 다음에 다시 또 버려요. 다 알고 계셔. 아, 저도 그거 하시 말씀. 저거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정리 노하우, 이거 수납가 이런 물통끼리 거. 물통끼리 다 모으래요. 네. 텀블러 여름 거 모아서 버릴 거 싹 버리고 네. 제자리에 넣고도 또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리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통 쓰고 물통 자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연장 쓰고 연장함에 넣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쓰고 일로 옮기고 일로 쓰고 일로 옮겨서 결국 전체가 다 믹스하고 못 찾고 안 돼요. 그리고 잘 둔다고 잃어버리잖아요. 네. 정리하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시간이 절약이 돼요. 맞아. 네. 그쵸. 빨리 찾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이게 내가 이 집안을요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습관이 안 만들어지면 애들이 할 수 없는 게, 아침 시간에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애 책가방, 애 모자, 그 다음에 또 요즘 교복에 넥타이 있는 교복도 많거든요. 넥타이 없어져서 학교 못 가는 애 많고요. 더 중요한 거, 자동차 키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엄마를 너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현관은 대부분 이제 번호키니까 현관 열쇠 때문에 고민은 덜 하는데, 이 차키, 차키 어딘지 몰라서. 그리고 남편들은 제일 우리 왜 불러요? 리모컨 없어서 못 찾아서. 저 오늘 아침에 찾아주고 온 기억.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 자리에 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자기 자리는 뭐야? 개가 있는 위역을 그룹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섹션으로 만들면 우리 정리는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하고 하기는 해요. 전문가 불러서 30만원, 50만원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뒤죽박죽. 유지해야죠. 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 저는 이거 너무 강박으로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교육서 보면 치우지 말아라, 지저분하게 해야지 창의력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문지영 씨도 컴퓨터 쓰시잖아요. 네. 컴퓨터 바탕화면 있어요. 이거 정리하세요, 안 하세요? 전 바탕화면에 뭐 많은 거를 못 보고요. 저 특히 스마트폰에 그 숫자 배지 있죠. 네. 그 통 몇 개 와 있고 네. 메일 몇 개 확인 안 했고 네. 이거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렇죠. 저희가 뭐냐면 이분은요, 정리를 컴퓨터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색깔별로 정리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정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 살림은 덜 관심 있는 거죠. 전 살림에 소질 없다고요? 선언했어요. 소질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정리를 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정리를 안 했을 때 불편함, 그걸 맞아요. 인식하면 하게 되는 거죠. 아, 저는 그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다거나 네. 정말 뭐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네. 우리 가족들이 네. 집에서 네. 각자의 물건들을 찾을 수 있는가? 네. 맞아요. 그렇게 집을 만들어 불편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 있어요. 그럼 이제 아들이 엄마 나 뭐뭐 찾아.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요, 안방에 가. 안방 서랍장 있지? 첫 번째 서랍을 열어. 오른쪽에 그게 있어.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도 못 찾지 않아요? 남편은? 찾아요, 걔는. 우신랑 못 남편은 찾더라고요. 못 찾아요. 아들은 찾아요. 좌표를 정확히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까 뭐 무조건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이사할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걔가 있는 그룹을 만든다.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이소 가서 바구니 사요? 아니요. 바구니 사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바구니도 사긴 사는데, 저는 주로 뭐 썼냐면, 우리 왜 각 티슈 있잖아요. 네. 예. 저는 그거를 많이 활용했어요. 각 티슈나 아니면 선물 들어왔던 선물 상자. 여하튼 좋은 박스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쓰고요. 아니면 이래서 위에 뭐 뚜껑은 잘라버리고, 테이프를 이렇게 모서리를 쫙 붙인 다음에 쓰는 거. 특히 속옷 정리할 때. 그렇죠. 예, 속옷 정리할 때. 다이소에서 또 박스, 플라스틱 박스 하면 그게 또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솔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다 꺼내본 다음에 네. 진짜 필요하면 사야지. 뭐 바구니 먼저 사놓고 시작한다고 정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까 우리 은지원 씨가 말한 것처럼 버린다가 답인데 너무 아까워서 혹시 쓸까봐 그리고 또 너무 버리다 보면 결국 두 번 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때 왜 버렸지? 막 텀블러 하나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정리를 못 했다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씩 마음 먹고 우리 1월 1일 뭐 설날이잖아요. 그럼 1월 달에 너무 급하니까 우리 2월 1일 날 하자. 그다음에 3개월 후에 5월 1일 날 하자. 이런 식으로. 예, 네, 8월 1일 날 하자라고 정리 날을 정하세요, 그냥. 그래서 즐겁게 같이 그냥 하세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어느 집에 가나 저 이거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집에 가나 식탁 위에 비타민, 영수증, 김통 네. 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식탁의 주인은 김통이죠. 김통, 네. 김통승. 그런데 이것도요. 꼭 뭐 식탁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또 걔네들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없이 옆에 테이블에 놓거나 옆에 그 선반에 놓으면 또 불편해요. 왜냐하면 식탁에 있는 티슈도 손을 뻗어야 되고요. 김도 거기 있으면 어디 있어요, 얘가. 뭐 냉장고에 넣어요, 어떻게 넣어요. 비타민도 보여야 먹는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박스 하나를 만드세요. 예쁜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같이 딱 넣어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식탁에서 공부할 때는 그 박스만 딱 치우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널려놓지 말고요. 트레이처럼 박스에 딱 넣어놓고 같이 움직이자고요. 그러면 쉽잖아요. 손님들 오시면 이제 숨기더라 바쁘잖아요. 네. 안방 문 열까봐 네. 조마조마. 애기들 놀러면 막 남의 집 방 다 문 열잖아요. 안방 문 오픈되는 순간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쁘게 해서 사실 식탁은 우리 엄마들한테는 예, 책상이죠. 우리가 뭐 식탁 있고 서재 있고 다 있나요? 그냥 그 공간이 엄마들한테는 중요한 공간이고 아이들 뭐 학습지도 봐주고 아이들이 또 가져오는 인쇄물도 읽어보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쁘게. 그래서 저는요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5,000원어치 꽃을 샀으면 좋겠어요. 아깝긴 하지만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기분 네, 전환도 네. 그렇고. 5,000원 하면 보통 한 열흘에 한번 산다고 해도 15,000원? 한 단 정도 네. 되지 않을까요? 요즘? 네, 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시장에 가서 뭐 터미널의 꽃시장도 좋고요. 남대문 시장도 가도 좋고요. 그래서 꽃병 하나에다가 꽃 하나만 올려놔도 전체적으로 우리 마음이요. 맞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맞아요. 제가 신혼 때는 네. 제가 이제 내려서 집까지 가는 길에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에 네. 이제 봄 되면 꽃 나오잖아요. 후리지아 같은 네. 거. 그걸 사가지고 딱 꽂는 순간 네. 제가 너무 센스 그렇죠. 있는 가정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요. 말이요. 고운 말이 나와요. 신랑도 보고 네. 꽃 썼네. 네. 그리고 신랑도 같다. 부인이 사랑스러워요. 네. 엄마들도 아이들도 엄마가 굉장히 우아해 보여요. 그럼요. 오늘 네. 집 정리를 싹 한번 하시고 꽃을 사러 나가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조금만 안 넣지만 꽃바구니 네, 사지 마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뭐 꽃꽂이 하시지 마시고요. 요만큼만 꽂아 놓으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뭐 스위트홈이 별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좋은 팁이 되었나요? 오늘 네. 이사 갈 뻔했는데 손님 네. 이사비 은근 많이 들잖아요. 그럼요. 예. 정리 잘하고 일단 제가 애프터 사진을 다음에 한번 네.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예, 문지원 씨의 정말 활약을 기리하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